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 오늘 캐스트 주제는 문제풀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원래 그 일반 명사들, 그리고 굵직굵직한 표현들이 나오면 지겨워요. 뭐 예를 들어 인생이란 무엇인가? 공부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 하면 되게 지겨워. 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라는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좀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좀 여러분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문제를 푼다라는 행위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오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문제풀이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문제를 푸는 행위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주제를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전적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도 매번 이런 이 물음을 던지거든요. 아마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제 많은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뭐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맞아요. 공부는 그런 거야. 모르던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맞죠. 근데 전제 하나를 더 붙이면 좀 얘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공부는 공부인데 입시를 위한 공부라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뭐냐면 저는 입시를 위한 공부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입시 공부와 그냥 공부의 차이점은 범위가 있다는 거죠. 입시 공부는 분명히 시험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위 내에서 모르는 것을 없애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이 약간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범위라는 게 분명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교과 범위라는 게 존재해요. 이렇게 특히나 이제 과학은 이런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범위 바깥에 있는 거를 공부하는 것은 입시를 위한 공부로서 뭐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잘 채워가는 것이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입시를 위한 공부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원을 가시면 사실 대학교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대학원, 석사, 박사 이상을 넘어가시면 이제 미지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학문을 구축해 가야 돼요. 그런 건 범위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 그럴 때는 이제 미지의 세계에서 많은 것을 알아가고 깨우치는 이런 과정들이 공부가 맞죠. 근데 고등학생인 우리가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는 사실 이 과정이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이 말을 공감하신다면 이 뒤에 있는 얘기들은 조금 더 듣기에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겠지?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위한 공부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험 하나를 소개할까요? 뭐냐면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풀이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A라는 학생이 가령 백문항을 중간고사 시험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칩시다. 백문항은 풀었어요. 근데 이 학생의 성취도가 한 80%였던 거지.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냐면 80문제를 풀 거고 20문제를 틀릴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 상태 그대로 시험장 가시면 얘는 몇 점 나올까요? 80점 나오겠죠. 뭐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치자고. 그래서 이 학생이 결심을 하는 거야. 아, 중간고사 때 저번에 100문제밖에 안 풀었더니 80점밖에 안 나왔네. 어떠한 사고를 하게 되냐면 1000문제를 풀기로 합니다. 물론 100문항 풀 때보다 1000문항 많이 풀면 조금 더 많이 읽어보고 개념도 많이 복습될 거라서 점수가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우리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성취도가 80%인 애가 1000문항으로 늘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800문항을 맞추고 200문항을 틀릴 겁니다. 그 얘는 시험장 가면 몇 점 나올 거냐? 80점 나오겠지. 아, 물론 좀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치자고. 되죠? 그럼 이 학생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문제수를 10배나 늘렸는데 점수가 안 오르네. 이제는 20배로 올리겠다. 그래서 2000문항 풉니다.
말 안 해도 알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럼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1600개 맞추고 400개 틀리겠지. 시험 나가면 몇 점이야? 8점 맞는 거야.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문제는 분명히 10배, 20배를 풀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문항수를 늘리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즉 얘는 공부를 많은 것을 알아가고 싶었나 봐요. 많이 한 거죠.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공부는 모르는 걸 없애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과 이 과정과 이 과정은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뭐냐면 얘가 80점에서 90점, 90점에서 100점이 되고 싶으면 무슨 짓을 했어야 되냐면 100문항을 풀어서 80개 맞추고 20개 틀렸으면 모르는 20개를 어떻게든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다시 1000문항을 풀었어요. 800개 맞고 200개 틀렸겠죠. 그러면 얘가 해야 될 일은 2000문항으로 늘릴 게 아니고 200문항을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2000문항 풀었죠? 400문항 손봐야 돼요. 이걸 하는 게 뭐예요? 모르는 걸 없앤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문제를 단순하게 푼다라는 행위는 공부가 아니에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 단순 노동이고 어떻게 보면 선별 과정입니다. 실제 진짜 공부는 언제 발현되는 거냐면 이러한 입장에서 입각하면 이때 발현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풀이라는 것은 공부를 위한 선별 작업입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문제 푸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알지만 좀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문제를 풀이한다는 그 행위 자체는 그닥 공부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되죠?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A라는 학생이면 1000문항 풀든 2000문항 풀든 800개 맞고 200개를 틀렸으면 난 200개를 다시 풀겠어요. 200개 다시 풀면 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은 좀 어려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풀면 한 120개 맞고 80개 틀리겠죠. 질문. A가 취해야 될 스탠스는 뭔가요? 그렇죠. 80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얘가 80개에서 이제 뭐 몇 개 또 맞고 틀리겠죠? 20개 틀렸다 칩시다. 또 다시 풀겠죠? 그럼 얘가 점점점 어디에 수렴해 가는 거야? 0에 수렴해 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0에 수렴하는 순간 뭐예요? 얘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저라는 사람은 공부를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오늘 2000문제 풀었는데요? 1000문제 풀었는데요? 크게 의미 없어요.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야. 1000문제 풀었어? 그래. 이거 작업을 했니? 가 중요한 거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를 푼다라는 의미보다는 풀고 나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점하시고 피드백하시고 수정하셔서 틀린 것을 아는 곳으로 넘기는 요 작업을 반드시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메타인지를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과제집 작성 이런 것도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메타인지가 뭔데요? 인지를 인지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인지라는 게 이제 알고 모름을 아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인지, 본인의 인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지? 실험 하나를 소개합시다. 이 실험의 출제는, 출처는 지식채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본 거예요. 자, 공부를 잘하는 집단, 공부를 잘하는 집단이라고 칩시다. A 집단, 공부를 못하는 집단. B집단이요. 돼요? A집단과 B집단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실험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랜덤한 숫자 20개를 3초 간격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 7, 8, 15, 20 이런 식으로 랜덤한 숫자 20개를 따다다다닥 보여줘요. 거기 참가한 실험자들은 어떤 실험으로 알고 있는 거냐면 내가 과연 얘를
1번부터 20번까지 몇 개나 맞출까? 라는 실험을 알고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망각에 대한 테스트라고 뻥을 치는 거예요. 30분 쉬었다가 걔를 이제 1번부터 쭉 나열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10명 참가하고 10명 참가했는데요. 되지? 물론 얘네들은 구분 안 해놓고 섞어서 했겠죠. 자,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불러와요. 심사위원들이 앞에 있고, 자, 아까 보여준 숫자 순서대로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한 애들은 많이 말하고 공부를 못한 집단은 적게 말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둘이 나열한, 두 집단이 나열한 숫자는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집단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얘네들이 심사위원 앞에 와서 숫자를 나열하기 전에 심사위원들이 물어봐요. 어, 거기 학생. 본인은 몇 번까지 외웠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운 애도 있을 거고, 1번부터 4번까지 외우고 까먹은 애도 있을 거고, 1번부터 12번까지밖에 못 외운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물어봅니다, 먼저. 몇 번까지 외웠어요? 근데 놀랍게도 A집단은 본인이 얘기한 숫자만큼만 외우고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1, 2, 3, 4, 뭐 여러 가지 학생이 있겠죠. 근데 얘는 어, 저 4개 외운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실제로 숫자 말해보세요 하면 4개까지 외우고 나갑니다. 20개 다 외웠는데요? 실제로 20개 다 말합니다. 10개 외웠는데요? 그럼 10개, 9개에서 10개 정도 말해요. B집단은 어땠냐면 4개 맞춘 애도 있고 20개 맞춘 애도 있거든? 근데 몇 개 외웠어요? 물어보자. 아, 대충 10개 외운 것 같은데요? 해놓고 4개밖에 못 외우고, 한 12개 외운 것 같은데요? 해놓고 20개 다 말하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본인이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한 이 숫자와 실제로 본인이 나열한 능력이 얘네들은 일치성이 좋았고 얘네들 일치성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숫자 있죠? 이게 메타인지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얼만큼 알고 있는지 얼만큼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이해되죠? 좀 어렵니?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집단은 암기력이 좋다가 아니고 이 일치 능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들도 반드시 확실히 하셔야 돼요. 뭐냐면 어떠한 문제를 풀건 간에 관계없이 잘 봐, 공감하실 텐데 문제의 문답형 문제들이 이렇게 보통 설정이 많이 돼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뭐 기억 맞냐 틀리냐, 니은 맞냐 틀리냐, 디귿 맞냐 틀리냐 해놓고 밑에 뭐야?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기억 니은, 기억나죠? 4번 니은 디귿, 5번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기억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맞아, 얘는. 확실히 맞아. 그러면 내려가죠. 그래서 기억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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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없네 이런단 말이야.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는 겁니까? 궁금해서 그래.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기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니은을 딱 읽었어요. 근데 맞냐 틀리냐 진위업을 판별하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몰라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 그 다음에 디귿을 딱 봐요. 디귿을 봤더니 확실히 틀렸어요, 얘는. 그리고 밑을 딱 내려보면 기억은 확실히 맞고 니은은 모르겠는데 디귿은 확실히 틀렸거든. 그러니까 얘를 딱 제끼면 항상 두 개가 남지 않디? 그죠? 그리고 막 고민하다가 찍어요. 그죠? 이러면 다행이야. 이러면 다행이라고. 왜? 너가 이러면 얘를 아마 틀릴 거고 얘를 틀리면 그래도 다시 보겠지. 그죠? 이러면 다행이야.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네가 진짜 운이 없어서, 이게 운이 없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밑에 보기가 이랬다 치자. 그죠? 기분이 좋아지죠. 니은을 몰랐지만 기억은 확실히 맞고 디귿은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거든. 답이 기억이겠죠.
실제로 정답은 기억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를 채점할 때 너는 1번으로 확신을 가지고 체크할 거고 너는 이 문제를 맞출 것이고 이 문제를 맞췄으니까 또다시 얘를 와서 쳐다볼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너는 근데 여전히 뭐야? 니은을 몰라. 이러다가 시험장에 니은 복이 딱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실히 구분해놔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연습할 때만이라도 무조건 OX로 풀으라는 뜻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OX, O, X 얘를 풀었는데 몰라. 하다못해 별표를 치든가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연습해 그냥 틀리세요. 그냥. 그래야 다시 본다니까.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판별하려고 푸는 걸 했잖아. 선별 작업이라 했잖아. 근데 문제를 이따위로 풀면 너는 니은 번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별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죠. 문제풀이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이해돼요?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습할 때 첫 번째, 찍지 마. 두 번째, 무조건 OX로 푸세요. 세 번째, 이 짓거리 좀 하지 마.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어? 기억 맞았네.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연습할 때 말이야.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볼 때는 최고점 맞는 게 무조건 목표야. 1목표잖아. 시험 볼때 바보같이 나는 나의 신념이 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그신 모시기 선생님이 이런 거 찍지 말라 했다. 난 니은을 모르기 때문에 답이 1번인 건 알지만 답을 쓰지 않겠다. 이런 건 이제 바보 같은 짓이야. 시험장에서는 쓰셔야죠.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그대로 푸시되 연습할 때 니은 번 같은 거안 놓치기 조심하라는 뜻이야. 이해되죠? 이게 본인의 메타인지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 캐스트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공부라는 것을 많은 것을 알아간다. 물론 좋은 공부법이야.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공부는 대학원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범위가 없는 무한한 그런 공부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뭔가 입시를 준비하는 범위가 주어진 공부는 모르는 걸 없애가는 게 1순위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선별하는 작업일 뿐이야. 네가 진짜로 공부는 틀린 문항을 수정하는 곳에서 발생된다. 라는 거야. 틀린 문항을 수정하는 것을 주의 깊게 하는 방식을 우리 오답노트라고 불러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뭐 이런 걸 발견한 게 아니야. 모두 알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육자들이 이게 가장 좋은 공부법인 걸 알아. 그래서 오답노트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되죠? 저도 실제로 고2, 고3 좀 어려운 내용들을 가르칠 때는 오답노트 작성하게 합니다만 고1 정도 내가 가르치는 통합과학 정도 되면 사실 오답노트 작성하는 게 그냥 걔를 푸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져. 그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오답노트 쓰라고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틀린 문항 무조건 정확하게 체크하고 가세요. 즉석에서라도. 그래서 문제 풀고 채점하고 수정하고 확인하는 작업까지가 공부다. 문제 풀이다. 라는 거꼭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메타인지 뭐뭐인지 모르겠어도 결론은 이겁니다. 너가 얼만큼 아는지 얼만큼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출발점이에요. 반드시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찍지 마시고, 모든 선지, 모든 보기, 전부 다 OX로 선별하고 수정할 수 있을 때까지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게제 요구사항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문제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접근하고 있으니, 공감이 되신다면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공감 안 된다. 나는 그냥 풀 거다 라고 하면 뭐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든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캐스트는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죠.